구름빵 뒤죽박죽 방치우기. 얘 누구예요? 얘는 여기 봐봐. 쿠키. 쿠키. 에드. 어, 이건 읽어봐. 오늘 배운 거야. 미미. 맞아, 미미야. 홍비. 홍비. 홍시. 홍시. 아빠. 아빠. 엄마. 아마 이쪽 중에서 누가 형이에요? 형? 이쪽. 응, 홍비가 형 같아. 형이야. 엄마 여자야. 엄마, 물감이 없어졌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그림 그리기로 했는데. 그래? 엄마랑 같이 찾아볼까? 어머, 세상에. 홍시야,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홍시 방은 책이랑 장난감, 온갖 잡동사니들로 어지러웠어요. 엄마가 쌓여있는 물건들 사이에서 빈 물감통을 찾아냈어요. 물감은 하나도 없는데 엄마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홍시에게 장난감 요정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무래도 장난감 요정이 다녀간 것 같아. 장난감 요정은 이렇게 지저분한 방만 찾아다니면서 방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을 엄마 가져간대. 아까 전에 내가 안 치울 때 장난감 요정이가 아까 전에 왔어? 내고 뺏어 갔어요. 내고 뺏어 갔어? 내가 잠에서 다음에는 정리해요. 가장 좋아하는 거요? 내 소방차, 내 공, 내 모리베개. 모리야, 어디 있어? 휴, 다행이다. 모리는 여기 있어요. 엄마는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요정이 장난감을 못 가져갈 거라고 말했어요. 방 청소는 따분하고 재미없는데. 홍시야, 어서 나와. 그림 그리러 가자. 친구들이 홍시를 찾아왔어요. 너희들 왔구나. 그런데 나 물감이 없어졌어. 그래? 그럼 우리가 같이 찾아줄까? 방으로 올라온 쿠키, 미미, 에드는 어지러운 바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홍시는 친구들에게 장난감 요정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홍시야, 일단은 방을 치워야겠어.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해, 정말 고마워. 여기 요정 여기다 청소를 한다고? 서둘러야겠군. 홍시랑 친구들이 방 정리를 시작했어요. 어? 아빠가 주신 로봇이 없어졌어. 장난감 요정이 가져갔나봐. 홍시야, 이 로봇 아니야? 쿠키가 방 한편에서 로봇을 찾아냈어요. 거기 있었구나. 고마워, 쿠키야. 그러고 보니 누나가 준 곰돌이 연필도 안 보여. 장난감 요정이 가져간 걸까? 이번에는 미미가 책 사이에서 연필을 찾아냈어요. 홍시야, 여기 있어. 곰돌이 연필. 방을 정리하다 보니 잃어버렸던 물감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것 좀 봐. 나 초록 물감이랑 빨간 물감 찾았다. 난 노랑 물감. 여기 주황 물감이랑 파랑 물감도 있어. 우와, 벌써 다섯 개나 찾았어. 그때였어요. 어?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어. 요정이 끌고 가나 봐. 안 돼! 장난감 요정, 거기서! 내 자동차 절대로 못 가져가. 홍시는 장난감 요정을 잡으려고 뛰어가다가 우당탕 엎어지고 말았답니다. 없어진 홍시의 눈앞에 물감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찾았다! 찾았어! 홍시는 남색 물감도 물감통에 정리해 넣었어요.
모두 함께 정리를 했더니 어느새 방이 깨끗해졌어요. 어머, 방이 정말 몰라보게 깨끗해졌네. 어떻게 방이 깨끗한 걸 보면 장난감 요정이 보라 물감도 돌려주지 않을까? 정말요? 그럼. 보라 물감은 아직 못 찾았지만 홍씨는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어요. 그날 밤 홍씨가 잠든 사이 홍비가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왔어요. 홍씨야, 누나가 말도 안 하고 물감을 빌려가서 미안해. 홍비는 물감을 이불 위에 살짝 올려놓고 나갔답니다. 엄마, 장난감 요정이 보라 물감을 놓고 갔어요. 그날부터 홍씨는 항상 방을 깨끗하게 엄마. 정리했답니다. 그날.